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살아왔던 날들 돌아보세요. 돌아보노라면은 때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지요. 살아봤던 날들 다100%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감사하다, 이 생크라고 하는 말이, 생각하다, 이 싱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달리 말한다면은 생각이 많으면 감사도 많은 것이고, 생각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것이고, 생각이 적으면 그만큼 감사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예요. 무슨 비유라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던지 부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 소출이 이렇게 많은데 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만한 창고가 너무 작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 이렇게 하자.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새로 지은 큰 창고에 쌓아두리라.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자기가 성공자가 된것 같아서 아주 어깨가 으쓱거리게 됩니다. 몹시 흥분이 되어져서 그날 밤에 잠조차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고, 자기는 잘 나가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밤에 자기가 죽게 되는데도 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미래를 위한 멋진 설계를 하고 있는 이 부자, 어리석은 인생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자를 두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자기 죽을 날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공상에만 잔뜩 빠져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노라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로 되어야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온갖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는 생각은 했지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 풍성한 곡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추수를 많이 해서 거두어들일 그 소출은 많았지만은 그의 사전 가운데는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물, 이런 단어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의 씨앗이요,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나타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머지않아 조만간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죽음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일부러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앓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9988234.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99세까지는 팔팔하게 살 것 같은데 내가 아직 50세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아직 60대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깊이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아니하든 죽음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실체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우리도 결국 죽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뼈아픈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가진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좀 더 진실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더 분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지나칠 수 없는 실체. 그러므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하면 안 되고 그 어느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준비가 잘 안 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농사 준비는 늘 열심히 했어요. 돈 버는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지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멋지게 먹고 마시고 즐길 준비까지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리석은 자로 그만 전락되고 만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자는 그날 밤에 전혀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천사에게 어둠 속으로 사정없이 끌려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그 날짜를 모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의 날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의 삶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죽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까? 죽음 준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준비를 잘하는 것이 죽음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을 진실된 삶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 가지고 진실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 삶의 문턱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하, 모든 사망은, 모든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하지 않는 인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아, 죄 없는 인생이 없구나, 죄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그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앞으로의 나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인생관은 영 잘못된 인생관이었어요. 그의 인생관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관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인생관입니까? 먼저 물질 만능주의 인생관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굉장히 흡족해하며 만족해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아하, 이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물질 만능주의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또 그 물질을 쌓아두었다고 그는 스스로 쾌제를 부르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아, 이 사람은 쾌락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이기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졌어요. 우린 짧은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 가운데 이 부자의 비유는 16절부터 21절까지 몇 절 되질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라고 하는 말이 모두 여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 곡간도 물건도 다 내 거라 생각합니다. 영혼마저도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나, 내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이 사람은 순전히 나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주변의 인물들, 이웃들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저속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인생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인생관 가지고
기독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앞으로의 삶이 바로 되려고 한다면 생각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래요.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가 걸어가는 삶의 행적을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삶이 있으면 떨쳐버리고 돌아오래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지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며 살아야지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래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야, 하늘을 바라봤는데 지난주에 하늘에 구름이 참 진짜 특이한 구름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이요, 우린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하늘로부터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사노라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살아가기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모두 여섯 번이나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각. 근데 오늘 그 밑에 이 비유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4절에 봤더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또 밑에 내려와가 보시기 바라요.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 것을 바라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일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일진데 하물며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바라봅시다. 까마귀를 생각해봅시다. 들의 백합화도 생각해봅시다.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십시다. 그러노라면 우리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때때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읍시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은 예, 절대로 우리는 걱정 없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물질적인 부자만 되려고 우리 탐욕을 부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부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수년 전입니다만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수 현이라고 한 사람 아시죠? 가수 현과 그의 부인이
탤런트 정혜영 씨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혜영 권사님이 있습니다만은 그 탤런트 정혜영 씨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참 그들의 생각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결혼해서 아마 서로 의논을 했던가 봐요. 하루에 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 후에 이거 좋은 데, 선한 데 쓰자고. 그래갖고 하루에 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서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 돈을 썼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동반 광고. 두 사람이 함께 광고를 찍었는데 요즘 유명한 뭐 탤런트들 보면은 광고비 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썼답니다. 그리고 해외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아이들에게 매달 3만 5천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100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달 350만 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현이라는 가수는 돈 많이 버는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정행이라고 하는 탤런트는 그렇게 1급 탤런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집도 하나 없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적금 하나 붓는 게 없대요. 그런데도 그런 아름다운 일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그런 말을 합디다. 재벌은 재벌이로되 마음의 재벌이군요. 마음의 재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재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재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허망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큰 소출을 올린 것에 대해 흥분하며 창고를 새로 지을 생각도 했고, 준비도 했지만, 그리고 마음껏 즐길 생각도 하고 준비도 했지만, 그가 그날 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에 골몰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꽉 차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온통 나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생각부터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